Hello, good morning and good 여러분 evening 안녕하십니까? to all of you 세계 from 각지에 계신 분들께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웨비나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해 드립니다. 교육에서의 무형유산 모니터링, 무형유산 보호 및 SDG 4에서의 기여라는 주제로 저희가 온라인 공개 행사를 지금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웨비나는 유네스코에서 준비를 했고 유네스코 아태센터에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아태센터는 아태 무형유산 센터로서 유네스코 산하 기관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문화재 차원에서도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파트너 또 후원 기관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수잔 슈나츠겐입니다. 유네스코 무형유산과의 역량 강화 팀장입니다. 이번 회의에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사회자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제가 시작에 앞서서 몇 가지 안내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온라인 공개 행사는 이츠캡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중계되고 있습니다. 또 동시 통역 서비스를 줌을 통해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또 한국어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각네개 언어로 유튜브를 통해서도 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줌 링크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래 통역 버튼을 클릭하셔서 언어를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이시라면 언어별로 각각 링크를 통해서 들어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이제 질문이 있으시거나 의견을 남기고 싶으시다면 줌의 그 웹이나 아래 보시면 Q&A 혹은 Q&A 버튼을 눌러서 코멘트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웨비나를 통해서 저희는 다양한 기회 또 도전과제를 모색해 볼 것입니다. 교육에서의 무형유산 모니터링이라는 대주제로 많은 논의를 할 것인데요. 최근에 있어서 전문가 회의가 있었고 그 결과에 기반해서 논의를 나눌 것입니다. 저명한 많은 경험을 가지신 전문가분들을 10개 국가에서 모셨습니다. 이 전문가분들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또 조언을 나눠 주실 것입니다. 우선은 에르네스토 오토넬 라미레즈 유네스코의 문화 사무총장분임을 모시고 환영사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참석자 여러분, 오늘 교육에서의 무형유산 모니터링, 문화유산 보호 및 지속가능 발전 목표 4번 목표에 의 기여라는 주제로 열리는 온라인 공개 행사에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특히 본 행사는 일요일에 기념하게 될 세계 교육의 날과 세계 아프리카 및 아프리카계 문화의 날을 생각했을 때 매우 시의적절하게 개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웨비나를 후원해 주신 대한민국 문화재청과 주관 기관인 유네스코 아태 무형유산센터 측에게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점진하는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압박에 놓인 세상 속에서는 다양한 부문과 학제의 경계를 넘어 글로벌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창의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법을 함께 모색해야 합니다. 이는 회원국들이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2030 의제와 17개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채택할 당시 분명히 인지되었습니다. 유네스코는 유엔 기관 중 교육과 문화의 핵심 맨데이트를 지니고 있는 유일한 기관으로 글로벌 과제에 대해 총체적 부문 간 접근법으로 대응할 수 있는 특유의 환경을 제공합니다. 그런 이유에서 유네스코 교육 사무총장 보와 제가 2020년 4월에 SDG 진일보를 위한 교육과 문화의 공동 실천이라는 부문 간 이니셔티브를 발족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를 한데 모이게 한본 웨비나는 이 새로운 부문 간 이니셔티브의 일환이며 우리를 규범적 수단 차원에서 연결해 주는 기존의 관계를 더욱 강화시켜 줍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국가들은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무형유산 차원에서 보면 국가들이 해당 지역에 존재하는 무형유산을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생긴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공동체에서 인지하고 있는 전승의 기제와 방법들이 교육 프로그램 속에서 강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 프로그램은 무형 유산에 대한 존중을 고취시켜 줄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로의 전승을 담보하기 위한 새로운 공간들도 제시합니다. 국가들의 지속가능 발전 4번 목표 달성 노력 차원에서 보면 유네스코의 이 새로운 분야 간 이니셔티브를 통해 교육의 질과 유관성 증대를 위한 기회를 창출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무형유산은 맥락에 맞는 콘텐츠와 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교수법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가 공동체보다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게 해줍니다. 공동체와 개인들에게 정체성과 연속성이라는 감정을 느낄 수 있게 해주며 회복력 있고 평화로우며 포용적인 사회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무형유산은 따라서 SDG 4번 목표 달성에 있어 매우 풍부한 자원이며 문화 다양성에 대한 감사와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문화의 기여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본 웨비나는 12월 전문가 회의 결과를 공유할 예정인데 해당 회의에서 무형유산인 교육과 유관 분야 모니터링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이 제시되었으며 여러 사례와 미래를 위한 지침도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온라인 공개 행사는 교육과 문화 부분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국가들의 SDG 달성과 함께 유네스코의 규범적 수단 이행을 통한 무형 문화유산 보호 노력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그 협력의 가치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이러한 정신 하에 무형 문화유산 보호와 지속가능 발전 목표 달성을 위한 여러분의 꾸준한 지원에 대해 감사의 말씀드리며 오늘 통찰 가득한 웨비나 되시길 바랍니다. 사무총장님께서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김현모 대한민국의 문화재청장님을 모시고 이번에도 환영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웨비나를 후원해 주시고 계시는 기관인데요. 김현모 청장님 환영서도 역시 영상을 통해서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문화재청장 김현모입니다. 이번 무형유산 교육 모니터링 문화유산 보호 및 지속가능 발전 목표 포획 기업 유네스코 온라인 회의를 후원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문화재청은 지난 2019년부터 유네스코 아태 무형유산 센터를 통해 교육 관련 지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수교육대학 제도를 도입하고 무형문화재 증금다리교실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정규 교육을 통한 무형유산 전승 방안 마련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무형유산 보호협약의 이행 노력과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연계를 모색하여 국제사회가 하나의 공동체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하신 에르네스토 오토네 유네스코 문화사무총장부 팀 커티스, 유네스코 무형유산과 과장님, 비베케 옌슨, 유네스코 평화발전분과 과장님, 그리고 유네스코의 모든 동료분, 자넷 블레이크 교수님을 비롯한 발표자들과 패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사를 준비해 주신 금기영 아태 무형유산센터 사무총장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켜보고 계신 모든 분께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